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절세 완전정복의 저자 이승현에게 답니다. 저는 부동산 세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진진세무회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부동산 절세 연구소의 소장으로 부동산 절세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나 인터넷상에 글을 쓸때 필명으로 자본가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데요. 의미는 다들 아시는 그 자본가예요. 그래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생산수단을 보유한 자본가로 살고 싶다라는 뜻으로 자본가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6.27 부동산 대책, 7.10 부동산 대책, 그리고 최근에 또 2020년 세법 개정안까지 정말 한 달이 멀다 하고 세법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6.27 부동산 대책은 법인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서 법인 투자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매우 강화하고 또 이제 추가 세율을 주택을 매도할 때 추가 세율을 10% 인상하는 그런 내용이 또 골자로 들어가 있고요. 7.10 대책은 이제 다주택자의 세금을 각 보유 단계부터 취득, 양도 단계까지 모든 부분에서 강화시키겠다라는 게 핵심 골자인데요. 우선 취득세 부분을 놓고 보면은 기존에 1.1%에서 3.5% 이렇게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상당히 낮았는데 2주택자 이상부터는 이제 8%, 그리고 3주택 이상자는 12%로 취득세율을 굉장히 많이 인상하는, 그래서 더 이상 주택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보유세 부분도 다주택자들은 이제 조정지역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적용하는, 한 종부세가 기존에 비해서 한두배 정도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종부세 강화 법안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보유세 부분에서는 기존의 자산가 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신탁에 맡겨서 종부세를 피해 간다든지, 법인을 세워서 주택을 취득해서 이제 종부세를 피해 나간 방법들이 있었는데, 6.27 대책과 7.10 대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이제 막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양도 시점의 세율도 2년 이내에 단기 세율을 1년 이내 70%, 2년 이내 60%까지 강화했고, 또 다주택자들의 그 조정지역 주택을 팔때 중과 세율도 기존의 10%, 20%에서 20%, 30%로 각각 10%씩 더 인상하는 방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증여를 통해서 세법을 우회해 가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런 부분도 지금 정부에서 주택을 증여할 때 취득세율을 또 12%로 올리겠다라고 지금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참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지금 코로나 같은 질병과 또 부동산 이런 세금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또 리스크도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지금 풀리는 유동성 때문에 위기랑 기회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세제적으로나 질병이 돌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안 하고 현금을 들고 있겠다, 이것도 현금 가치의 그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리스크를 그대로 안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기도 뭐하고, 또 투자를 하자니 변동성도 크고 이렇게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럴 때일수록 여러 자산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자산 배분을 좀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식, 부동산, 원자재, 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자산들을 같이 편입해서 가지고 계시면은 좀더 안정적으로 이제 이런 시점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코로나 걱정 하지 마시고 집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유익한 정보를 또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기회 놓치지 마시고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이 환경 재테크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동산 절세에 많이 도움되는 정보들로 준비해서 좋은 정보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